안녕, 여러분. 저 지금 일어났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각도 별로 안 예쁜데? 이 각도도 너무 빵 닦았지 않아요? 오늘은 또 스페셜하게 혼자 서울에 한번 놀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완전 귀염귀염한 곳에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조금 오늘은 귀여운 느낌으로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좀 씻고 와서 옷을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은 좀 꼬질하죠? 짜잔! 옷부터 골라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거 다둘다 스탐 제품이야. 이거는 스탐 홈 테니스 치마 같이 생긴 치마. 이거 너무 이뻐. 에? 마음에 드는데 벌써? 여기다 아우터 뭐 입지? 거기다가 이거 입어야겠어. 스탐 풀세트 간다. 아니 이 가디건이 요 최근에 신상으로 나와서 산 건데 진짜 은근 잘 입고 있어요. 되게 여리여리하고 너무 이뻐 진짜. 완전 대박 만족템. 나 오늘 까만색 부츠를 이렇게 신어가지고 뭔가 러블리한 그런 무드로 입어줄 거야. 왜냐면 오늘 가는 곳이 굉장히 러블리한 곳이거든요. 기대돼. 근데 이제 늦을 것 같아서 빨리 화장을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저 잠실에 도착했는데 여기 바람 너무 많이 불어. 여기 전망대 입구가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다. 저 핑크 곰돌이가 보이고 있어. 여기. 짜잔, 여기 완전 가깝네.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아니, 여러분, 근데 여기 뭔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이렇게 구름이 막 있어. 여기 구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오면 진짜 달달한 향기가 장난 아니야. 나 너무 궁금해, 지금. 일단 이렇게 인테리어는 뭔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베어 슬릭이래. 여기가 슬릭 스튜디오라는 곳이랑 세계관이 연결된 곳인데, 거기 보면은 그이 슬릭 베어? 베어 슬릭. 얘가 되게 얄쌍하게 생겼거든요. 여기 베어 슬릭은 약간 구름을 삼켰다는 설정이에요. 약간 이렇게 빵실빵실해. 이렇게 위에 보면은 구름을 먹고 있어. 짜잔. 이렇게 너무 귀여워. 얘는 약간 눈 들고 있고, 얘는 약간 등산하고 있어. 쟤는 막 달려있어. 쟤는 사진 찍고 있어.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어. 진짜. 전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얘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보면은 엽서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 인형들도. 둘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부들부들해. 그냥 포스터. 여기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스티커랑 그리고 키링도. 짜잔.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 보면은 인형 액세서리를 막 차고 있어. 이게 너무 귀여워. 어머, 나 때문에. 망했다. 그러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여기도 구름을 안고 있는 거였어. 너무 귀엽다. 아니, 여기 솜사탕도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저 솜사탕을 한번 사 먹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솜사탕을 팔고 있는데 솜사탕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게 약간 뭔가 치즈 비스무리하게 생겼거든요. 가격은 7,500원. 아, 이건 잘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황치즈 맛 구름이래. 너무 신기한데? 아, 그래. 캔디 맛. 캔디 맛 솜사탕. 그리고 요거는 초코맛 구름. 대박.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솜사탕 구매하면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거는 지금 여쭤봤는데 이게 벚꽃 맛이래요. 근데 얘는 4월 한정 맛이랍니다. 더 궁금한데, 이러니까? 짜잔. 완전 솜사탕 가게. 제가 지금 주문한 거 만들어주고 계세요. 짜잔. 나 너무 궁금해서 그냥 하나씩 다 시켜봤어요. 요거는 부탁드려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4월에만 판매한다는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진짜 벚꽃 맛 같이 이렇게 벚꽃 뭔가 쿠키? 그런 사탕 같은 게 뿌려져 있어. 얘는 솜사탕 맛? 하여튼 보라구름. 이건 약간 먹구름 느낌? 일단 벚꽃 맛. 너무 달달해서 당 충전하기 최고예요.
저를 솜사탕 좋아해가지고 아들이 가면 무조건 사 먹거든요. 잠실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까이만 와도 솜사탕을 영접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요거 도라도리. 만약 하나를 골라라 하면 저 얘를 할 것 같아요. 얘는 뭔가 확실하게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향이 진짜 이렇게 구름 맛 사탕이 또 붙어있어. 근데 이거는 자꾸 먹게 너무 좋아. 그리고 요거는 먹구름 맛? 나 혼자서 이름 막 지어. 근데 여기 너무 재밌다. 은근 볼거리가 많고 생각보다 넓게 되어 있어. 어? 되게 신기해. 약간 뭔가 미묘하게 민트? 민트의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느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솜사탕이 그냥 솜사탕일 것 같은데 뭔가 미묘하게 향이 다 다르고 맛도 다른 게 신기해. 자, 그리고 짜잔, 황치즈 맛. 원래 이거 붙어 있었는데 얘 떨어졌어. 근데 얘 진짜 제대로 뭔가 그 냄새 나요. 빵이다, 빵. 되게 웃음나는 맛이네. 이게 솔직히 황치즈 별로 안 좋아하면 호불호 좀 갈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뭔가 계속 먹게 되는 맛. 이걸 다시 먹어봐야겠어. 이거 조금만 먼저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뭔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솜사탕 맛 같았는데 확실히 다른 거 먹어보고서 먹으니까 벚꽃 같은 그 꽃 향기가 확 나는 것 같아. 일단 너무 예뻐. 하여튼 이거 오실 일 있으시면 솜사탕 꼭 먹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일단 제 원픽 나는 요거랑 요게 두 개가 좋았던 것 같아. 요거? 요거는 좀 뭔가 중독성 있고 신기한 맛이라 궁금하시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황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요건 패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 벽면에 하늘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날씨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해가 지면은 여기서 뭐 노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비가 오면 여기 먹구름이 껴있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주말에 들리실 수 있으면 한번 들려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 예, 베어슬리 귀여워. 지금 열차를 타러 가고 있어요. 너무 기대돼. 점심을 빠르게 먹고 네컷 사진부터 남기러 왔어요. 짜잔, 사진을 찍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정말 만족입니다. 오랜만에 찍는데요. 어, 그래요. 어. 좋아요. 잘 안 나오는 거 굿. 이제 우리 카페에 갈 거예요. 짜잔. 뭔가 이끼 낀 거 같은 컨셉.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애매한 느낌. 이끼가 아니니까. 이끼가 아니야? 그럼 뭐야? 파파야. 풀떼기? 실입니다, 실. 아, 우와. 그렇네. 러그 같은 거네. 신기해. 우와, 이거 예쁘다, 근데. 작정하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포토존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기는 되게 좋다. 그치? 나중에 네. 마인크래프트 같이 해서, 같이 야생에서. 좋아. 집도 짓고. 알겠어. 내가 저거 할게. 내 태경이 조수할게. 조수? 태경이가 모래 케어 하려면 내가 모래 케어하고. 아우 그래 같이 해. 재밌잖아. 한민님은 만약에 마인크래프트를 딱 주말 아침에 딱 켰어. 언제까지 할 수 있어? 마인크래프트? 하려면 진짜 오래 할 수 있어. 그거 사실 집 짓기만 해도 진짜 하루 다 가는 거 알아? 맞아. 태경이 옛날에 그거 알아? 좀비랑 꽃이랑 싸우는 게임? 어. 뭔지 알지? 어. 돈 주는 꽃도 있고. 어. 그래가지고 꽃이 이렇게 디펜스 게임이어가지고 좀비 오는 거 잡는 거잖아. 꽃이 막 동그란 거 싸가지고. 근데 내가 그거를 한때 너무 꽂혀가지고 아침을 시작했거든? 어. 근데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밖에 깜깜한 거야. 아, 진짜? 응. 짜잔. 이거 말차 뭐였어? 무슨? 플랫. 플랫.
하여튼 시그니처였어요. 저는 항상 시그니처 도전하고 싶은데 아메리카노의 유혹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맛있겠네요. 제가 집도 해볼게요. 네. 선생님 도전하겠습니다. 딴딴. 적지는 제가 맡겨주세요. 아니 좀 그래 플라스틱으로 배끝났지. 가끔 그런 거 진짜 너무 싫지 않아? 먹으라는 걸 말하는 거야. 갑자기 가쁜 가쁜 열받아. 기분 나빠. 예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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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네. 어때? 단칼의 썰김 이뻐? 조선 제일 겁니다. 만족스러운 별명이군요. 나 녹차 아이스크림 좋아. 맛있다. 나 솔직히 근데 진짜 항상 카페 갈 때마다 느끼는 거 뭔지 알아? 분명 이 무드상 칼이 더 이쁘긴 하거든? 근데 그냥 가위 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정말 자르기 편하고 쉽게 나. 자, 오늘의 저녁. 와, 맛있겠다. 나는 그거 좀 좋아해. 꽃게로 국물 우린 거. 꽃게 엄청 커. 야. 야, 근데 나 이렇게 맛깔스럽게 생긴 간장게장 처음 먹어봐. 와. 제일 중요한 국물 먼저. 인정. 근데 되게 은근 매콤해. 이렇게 살도 되게 많아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 잔. 그냥 바로 잘라 먹어. 우리 괜히 멀쩡히 밥 먹다. 나 이빨 부셔놨어. 그런 불쌍사는 없어요. 아픈 거 따면 돈이 얼마야.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야?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라는 증거야. 완전 푸짐스 간장게장. 괜히 밥도둑 놈이 아니었구만. 진짜 맛있었습니다. 머리 다섯 개. 오랜만에 거울샷. 짜잔. 오늘 룩 되게 예쁜데? 되게 무난하게 나오는 게 아쉽네.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예. 여러분, 저 잠실에 도착해서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아요. 완전 봄이요, 봄. 포토그레이 도착해가지고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나 혼자 한 장 먼저 찍을까? 오늘 룩 마음에 드니까 먼저 한 컷 찍기. 예쁜 척, 예쁜 척, 예쁜 척. 찍는 와중에 친구가 왔어. 잘 나왔구만. 짜잔, 카페에 왔습니다. 사무실 같이 생겼어, 그치? 들어가 볼까요? 안 열려. 오픈 시간 전이에요. 좀 기다리다 보니 문이 열려서 들어왔어. 대박. 오렌지 보송 거울 졸기태. 제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요.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헐, 내가 미치. 만든 거야. 진짜? 내 이름 써있네. 개 큰 감동.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야, 너무 예뻐. 짜잔. 구름이 좋아하는 저를 위한 친구의 맞춤 선물. 예쁘다. 아싸, 우리 커플. 헐. 미치. 디지털에서 받은 거였어. 후기할 때. 고마워. 내 스타일이야. 이게 뭐야? 아, 앞머리 스타일. 아. 이거 약간 그 떡질 때? 아니. 그럼? 고정하는 거? 고정하는 거. 오, 헐, 고마워. 써봤는데 좋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괜찮아. 헐, 한번 써볼게. 미쳤다. 최고의 선물. 짜잔. 얘는 수녀복을 입고 있는 거래요. 친구가 최근 들어 성당에 다니기 시작해서 수녀복을 입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선생님, 아이들 누구 좋아할 때 오는 거야? 내가 처음 쓰는데 걔 웃는 거야. 그래서 배워서. 자기 엄마가 처음 쓰는 신녀를 찾아갔다. 속으로 그럴만 한 하지 신유나는. 그치 납득완. 짜잔, 점심. 야끼소바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빠. 야, 이거 완전 만화에서 나오는 비주얼 아니야? 괜찮다. 요거는 가게 추천 조합. 친구는 소금, 저는 소스 조합을 시켰어요. 짜잔, 이거 소금이고요. 저는 소스입니다. 와우, 맛있겠다. 너무 취향 저격 맛이라 말도 안 하고 폭풍 흡입 중. 와우, 현진 생일. 작년에도 생카 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생일이 돌아왔어. 현진 생카에 왔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와. 깨알. 귀엽다. 짜잔. 젤라또 집에서 생일 카페를 한대요. 달력을 주고요. 이런 거. 없어? 어, 이건 좀 마음에 든다. 네커 사진. 짜잔. 포카 귀여운 걸 잘 뽑았다. 근데 잠깐만, 이거 솔직히 나 궁금한 거 있는데 팬들이 포카를 어디까지 쳐줘? 이런 것도 저걸로 쳐줘? 아니, 그치? 아니, 이거는 완전 절대 안 쳐줘. 나 궁금한 게 그 앨범에 가끔 보면 특전으로 필름 포카 이런 거 쓰잖아. 그것도 거의 안 치지? 그것도 거의 그치? 그냥 특전 포카가 좀 더 훨씬 쳐주는 거 같아. 아, 특전 포카를 쳐줘? 어. 아, 그래? 특전 포카도 내가 아까 2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 헐, 대박. 난 오히려 좀 잘 안 쳐줄 줄 알았어. 아니야, 특전 포카도 예쁜 데 있으면 엄청 비싸게 파는데. 컵 안 준대? 내가 물어볼게. 짜잔. 아니, 생포카에 컵이 없다니. 솔직하게 얘기해버린다. 근데 약간 디저트로 오기 딱 좋은데? 그니까. 우와, 딸기가 진짜 맛있어. 딸기 맛있어? 응. 진짜 생딸기 이런 거 같은데? 이거 나도 짜잔. 이거 있어. 아, 귀여워. 야, 너무 귀엽다. 어, 아, 대박. 와, 여기 파란색 이쁘다. 야, 너무 이쁘게 꾸며놨다, 이거 리본. 나 인터넷 보고. 아, 헐, 대박. 어, 이거 에스파 그거지. 야, 근데 이렇게 색깔 맞춰서 꾸며놓으니까 너무 귀엽다. 띠부실 뭐야? 띠부실 개많지. 어? 너 아예 이렇게 이 실로 모으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럼? 이거 교환하거나 너 여기서 가져가. 어, 어 얘 이거 너 만든 거야? 거야? 이거 하고 남친이랑 싸웠잖아. 왜? 내가 이거를 갑자기 한 3시간 동안 만들고 있으니까. 나 이거 들어도 돼? 앨범 존. 와. 어, 너 이거 뉴진스 백 궁금하다 하지 않았어? 어? 오. 대박. 헐 대박. 전 이거 그때 못 사가지고 좀 아쉬웠었는데. 근데 솔직히 어, 그치? 이게 아무렴 어쩔 수 없이 어, 앨범이잖아. 어, 가방이 그치? 아니고 그치? 그래가지고 그 퀄리티가 봤잖아. 딱 한정적이긴 해. 짜잔. 진짜 쩔어. 와 미친. 야 심지어 이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씩 있는 거야? 어. 근데 뮤랑 뮤츠는 못 모아서 아, 모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아 그치 그거 어, 그 완전 찾아서. 저거잖아. 헐 야 너무 귀엽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치? 어. 메타모 개 귀여워. 이거 완전 핫하다며 다이소에서. 어 그니까 어. 아 이거 구슬이 좀 들어있구나. 탑로더 꾸미기 시작. 오 쉣. 이거 맞아? 아 되게 어렵다. 다경아 너 그만 귀엽기라도 하지. 내 거 이거 어떡하니? 어쩌지 데코 그림은 다 짰고요. 비즈로 무마해보려는 좋아. 비즈 붙이니까 좀 귀여워. 아이씨 좋아. 훨씬 더 짜잔. 뿌듯한데? 완성했어요. 네, 이 환상으로는 생각보단 괜찮아 보여. 진짜. 여러분 제가 요번에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하는 아이돌 리스닝 파티에 초대가 됐어요. 근데 사실 파티는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뭘 입고 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1번만의 파티로 코디하기. 1번, 2번, 3번. 근데 엄마가 아빠니? 자, 이거 투표한 거예요. 뭐? 사람들이 골라준 옷이라고. 오늘 이거 입고 갈 거? 예. 이렇게 입었어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상당히 마음에 들어? 상당히 마음에 들어. 저는 용산에 왔는데요. 4번? 초점 4번? 엥? 여러분 저 이제 행사장으로 가는데 생각보다 촉박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이브 도착! 하이브 출입증을 받았다. 대박. 위로 올라가면 나오는 아일릿 행사장이 있고 화려해. 엄청 넓어서 놀랐음. 이렇게 생겼어. 아일리 노래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청음존이 있는데요. 리슨. 어떡해요? 리슨. 옆에 계신 은솔님이 찍어주신 공주의 리슨법. 아, 에어팟 맥스를 끼고 아일리의 노래를 선택함.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는 어머. 감칠 수가 없다. 하이브 사옥에서 그녀가 제일 아름답다. 어머나. 어머나. 보고 싶었던 크리에이터 분들 다 보는 중. 은솔님한테 뽀뽀도 받았다. 나 오늘 성덕이야.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간식거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와 이 주스 너무 귀엽다. 그리고 귀염뽀짝 젤리. 근데 좀 질긴 편. 이게 무슨 맛이지? 이렇게 가짜뽑기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실패. 근데 기회를 많이 주셔서 거의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 만에 뽑았지. 상품은 젤리랑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만들기죠.
오, 이거 은근 재밌더라고요. 완전 초집중. 너무 귀여운 게 다른 사람들도 키링 만들기에 완전 초집중 모드였어요. 짜잔, 완성! 이제 아일린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간식을 챙겨서 무대 근처로 왔습니다. 먼저 머랭 쿠키. 정신 1도 없어. 이번엔 리본 추러스. 마티님 한 입. 어, 너무 달아요. 너무 귀여우죠? 설탕 덩어리. 설탕이 오도독도. 저는 그 아일리 넥스트 코치진으로 함께. 몰랐는데 아일리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룹이더라고요. 아일리 등장. 아일리 보는 건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나 행복하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일리시입니다. 이렇게 데뷔 전에 이렇게 파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치워버린 민주라는 친구. 기쁘고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귀여워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아일리 친구들이 보여주는 마그네틱 안무. 이렇게 아일리 친구들이 인사를 마치고 끝없는 인터뷰의 향연이 있었는데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제 집에 가고 싶다, 근데. 기 다 빨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좋았어. 이대로 입덕이야. 최고였다. 어제 만든 키링 집에 와서 다시 봐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 하여튼 이렇게 이번 브이로그 끝내볼게요. 안녕!